2024년 첫날을 맞이해서 당군 성전에서 우리가 결의를 다지고 당군 할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이 융숭하게 번영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건 아주 작은 사안입니다. 김건희를 빨리 구속시켜서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예. 갑진년 태백산 단군전 천재 충문 유세차 청룡이 승천하는 갑진년 정월 초하루 음력 계묘년 동짓달 추문 아래 만고의 역적 윤석열 탄핵과 사악한 범죄자 요녀 김건희 구속을 외치는 범국민운동본부 서울의 소리 초심 백운종과 정대택 일행은 태백산 당군선전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이 땅에서 무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성장시키면서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맥을 이어오게 해주신 이 땅의 지킴이 단군이시여, 반만년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신 조상님이시여, 우주만물 두두물물 이 제각극 자기 자리를 잡아 쉼없이 살아 움직여 이 땅의 삶의 터전을 잡은 먼 조상과 우리들을 살리고 개개인이 각자의 영성을 마음껏 펼쳐 이 세상을 아름다운 금수강산 들판으로 가꾸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이런 조화로움 속에 살면서도 우주만물의 은혜를 모르는 매국노 윤석열이라는 사탄이 나타나 요사스런 잡신의 꼬임에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자연의 흐름을 역행하며 이로 인해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외교와 안보는 불안하며 새해도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국가의 부재로 발생한 이태원 12구 참사 등으로 희생된 수백 명의 젊은 영혼이 아직도 구천을 헤매고 유족들은 절규하는데도 국가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고 사랑하시는 단군이시여, 반만년 동안 천선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하늘과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촛불로 쟁취한 깨달음의 한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양아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고 도약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며 화합하는 국민으로 거듭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하소서. 오늘 갑진년 새해를 맞아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을 외치는 범국민운동본부 서울의 소리 초심 백운종과 정대택 일행이 국가와 백성을 대신하여 정성으로 발언 올리오니 흠양하옵시고 유시보우하옵소서. 갑진년 정월 초하룻날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초심 백운종 정대택과 참가자 일행 배상. 네. 예. 단군이시여, 엎드려 고하노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무식한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 정권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예. 우리 또 목사님 말씀이시죠. 네. 민족의 정기를 새로 세우고 바로 세우고 새로 세우고 제대로 세워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네, 당군이시여, 우리 한민족이 전화에 휩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토는 외구에게 빼앗기고 있고 외구의 앞잡이들이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제발 바라올건데 이 한민족이 전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단군께서 굽어 보살펴 주옵소서.